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은 조이드 와일드 제르에 등장하는 스트레이저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일단 스트레이저의 생김새 자체는 조이드 와일드에 등장했었던 트리케라도고스, 그 트리케라도고스의 금형을 재활용한 버전인데요. 일단 색감이 조금 더 군용 느낌처럼 차분해지고 장식이 곳곳에 추가가 되면서 뭔가 조금 더 전투병기 같은 느낌으로 변경이 돼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트레이저의 본체 모습입니다. 일단 이 스트레이저는 그 전에 나왔었던 트리케라도고스가 트리케라톱스를 모티브로 했었는데 일단 생김새는 비슷한데 이 스트레이저는 스티라코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모티브라고 합니다. 생긴 거는 정말 비슷한데 뭐 뿔이 없거나 그런 차이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형은 똑같은데 외장이 많이 달라지면서 아예 다른 조이드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역시나 이쪽에 콕핏이라기도 애매한 시트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싫기 때문에 사람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서 보면은 뭔가 중간중간에 뾰족한 그 하드포인트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뭔가 몸통박치기를 하면 사방에 구멍이 쏭쏭쏭 뚫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데칼로 디테일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또 일단 이 스트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컨셉 자체가 중거리에서는 이제 그 포격을 하고 근거리에서 적들을 이제 전기 공격으로 뭐 스턴을 먹인다던가 아니면 전기 감전을 시키는 그런 식의 공격을 하는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각 부위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이 부분이 에이지 2연장 대공포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앞으로 가동도 되고요. 여기 에이지 쇼트 레이저건 이 부분도 사실 가동은 조금 됐는데 앞으로 완전히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 가운데가 스턴혼. 일단 이 부분은 기존 트리케라도고스처럼 퉁 튀어나와가지고 적들을 공격하는 공격을 하면서 이제 스턴을 먹이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얼굴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일단 프릴이라고 하는데 일렉트 프릴 발음이 잘 안되네요. 일렉트 프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릴 안쪽에 보시면은 바깥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면에 뾰족뾰족하게 뭔가 나있죠. 이 부분이 스파크 일렉트로드. 설정화를 보시면은 이게 앞으로 당겨지면서 이 사방에서 전기가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 부분은 에이지 건소드. 에이지가 이제 A하고 Z입니다. 건소드 이렇게 해서 막 이름 그대로 총하고 칼이 같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뭐 중거리에서도 공격이 가능하고 근접에서는 아마 충각처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겠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니면 근거리에서 찌르고 빵 쏴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역시나 붉은 눈에 이제 바이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몸 구석구석에 리액티브 아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부분에도 대지 유도 미사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뒷다리에 양편에 이제 미사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근거리 중거리에서는 스트레이저가 확실히 성능이 괜찮을 듯한 그런 조이드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 축전지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뭐 딱히 다른 점은 모르겠네요. 기존에 있던 트리케라도고스랑 몸통 부분은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설정이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 뭐 전기가 나온다 뭐 그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터우면서도 무시무시한 외형을 가진 모습입니다. 자, 디테일을 살펴봤으니 조이드의 핵심인 가동을 살펴봐야겠죠. 가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저가 가동합니다. 가동 기믹은 트리케라도고스랑 동일한데 머리에 있는 파일 벙커가 스턴온으로 변경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변경이 됐네요. 무엇보다 트리케라도고스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스파크나 좀 더 뾰족뾰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스트레이저가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먼저 1:144 HG 컴프라 그리고 보이저 사이즈의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1:100 사이즈의 건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자, 앞으로 좀 볼까요? 기본적인 크기가 적당히 높이는 HG랑 비슷하고 조금 더 양옆으로 동글동글 더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손에 딱 집기 좋은 그런 사이즈 같네요. 자, 그리고 같은 시리즈인 비스트라이거 그리고 제노스피노와 함께 당연히 크기는 제노스피너가 훨씬 더 큰데 기체 정보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트레이저 쪽이 조금 더 장식도 많고 몰딩도 많고 조금 더 뭔가 두터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 정보량 부분에서는 스트레이저가 조금 더 괜찮은 듯 하네요. 뭐 비스트라이거는 그냥 왕구 같은 느낌이고요. 자, 지금까지 스트레이저 리뷰였습니다. 트리케라고도 쓰일 때 그 새노란색에서 외장이 국방색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뀐 느낌이네요. 덕분에 가동이 될 때도 뭔가 기존보다 더 육중하고 근엄하고 무게감 있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약간 기분 탓이죠 이건. 네. 어쨌든 스트레이저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트리케라고도 쓸 때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